모든 구조와 설비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작돼서 누구나 이 차의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면 경쾌함을 금치 못한다는 새형의 승용차 휘파람. 거기에 더서 거미씨 있는 새형의 승용차 휘파람은 우리나라 서해에 이름난 항구문화 도시인 남포시로 들어가는 첫 입구에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로 일떠선 평화자동차종합공장에서 생산한 것입니다. 조선연봉총회사와 세계평화연합이 합영하는 평화자동차종합공장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터전을 잡아주시고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 계시는 뜻깊은 공장입니다. 경야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 평화자동차종합공장에서 생산한 이 승용차의 이름을 휘파람이라고 부르도록 해주셨습니다. 이 공장과 승용차는 새 세계 여부에 맞게 모든 것을 새로운 안목으로 보고 먼 훗날에 가서도 선색 없이 창조하고 건설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여부에 맞는 것으로 선정돼서 건설되고 만들어졌습니다. 휘파람 승용차는 자기의 고유한 조형미와 경쾌한 주행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기술적 특성 또한 좋아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. 휘파람 승용차의 길이는 4.1m, 너비는 1.6m, 높이는 1.4m, 자체 중량은 1톤 95kg입니다. 승용차 휘파람은 차 운영에 드는 비용을 최대로 줄이면서도 마력수를 높일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. 최신 기술을 적용한 이 승용차의 기관은 직렬 4기통 다중변, 쌍캄식 16변, 직렬 4기통 다중변과 매 기통마다의 전자식 분사구들이 설치된 최신식 기관으로서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. 기본 동력은 앞바퀴에 전달되게 설계되었습니다. 기통 용적이 크지 않으면서도 최대 출력이 103마력입니다. 이 승용차는 다른 승용차들에 비해서 휘발유를 많이 절약하면서도 높은 운전속도를 보장하는 좋은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른 승용차들이 1km를 달릴 때 보통 70 내지 100g의 휘발유를 소비합니다. 승용차 휘파람은 같은 양의 휘발유로 그의 두 배나 되는 거리인 800km를 달릴 수 있어 경제적 실리가 대단히 큽니다. 연료 탱크의 용량은 48리터입니다. 이 승용차의 모든 부분품들이 고도로 정밀하게 조립됨으로써 주행 시 진동과 소음에 의한 부담이 없습니다. 승용차를 품질 검사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공장이 잘못으로 인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해주며 보증기간 안에 기간기름인 윤활유를 한 번 무상으로 봉사해줍니다. 우리 평화자동차종합공장에서는 승용차 시판을 비롯한 각종 승용차들을 검사 수리할 수 있는 기지도 이 꾸준히 갖춰져 있습니다. 높은 생산 능력을 가진 평화자동차종합공장에서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반짐 승용차들과 소형 화물자동차, 소형 버스를 비롯한 감 눕고 질 좋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자동차들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.